형 점점 여기가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야? 우리 어제 또 한번 하셔야지. 이걸 해야지. S인자에서 이 반대쪽에서 연예인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 무한 도전! 걷지 말고 뛰어라! 런닝맨의 하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아세요? 근데 이제 호남이 아니고 강남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저 유라인이에요 이제. 형! 형! 이렇게 앞에서! 비 내리는 5월 어느 날 일산 모처의 JTBC 슈가맨 녹화 현장. 물론 여러분은 지금 한 끼 줍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형님, 응? 여기가 그 저 스튜디오. 아. 여기서 이 아는 형님도 제작이 되고 여기서 형님 슈가맨. 아! 진짜? 투유! 형 재석이! 재석이 왜 나와? 어, 봤다고! 여기 예. 오늘 녹화한 거 슈가맨님 형님 유희열, 유재석 특급 게스트가 나왔을 때 어. 밖에 뭔 소리입니까 형님? 벼락쳐 벼락쳐 와. 왜 그래? 소리가 장난 아니네 형님. 아, 이제 이렇게 할 모양이다. 어? 아, 아빠 또모! 어? 아빠 또모! 재석 씨, 밥동무로 꼭 만나요. 아, 그렇구나. 내가 확실히 그림을 크게 보네. 형돈이는 형님, 이 동탄에 온 이유가 남달라요. 왜? 옛날에 여기 기업 회사에 다녔어. 그래서 아, 연관이 있구나. 우리 재석 이번에 이거 진짜 칭찬해. 아니요, 동탄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어요. 저는 기흥 쪽이어가지고. 기흥 쪽에. 기흥이랑 여기는 뭐 사실 가깝지. 근데 제가 일할 때는 여기는 전부 다 논밭이어가지고요.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 옛날에 그래도 왜 우리 예체능 할 때 그 회사. 우와, 그 회사 자체가 도시야. 몇만 명 가족분들 막 사시고 그러잖아 그때. 그 동 1동 있고 뭐 2동 있고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나 오늘은 오프닝 길게 해도 돼요. 왜? 거들이 있으니까. 써도 되고 엄마들 얘기하고 있을 때 그냥 써도 되고. 아, 역시 뚜껑이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형돈이하고 옛날 촬영했을 때 여기 인상이 깊어가지고 근데 그 회사 관계자분들이 이제 높은 사람 됐을 거 아니야. 그분들이 예전에 형돈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왜냐면 그 그때 이후로 퇴사한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다 지금도 다니고 계세요. 와. 그렇게 지금 이제 회생 시장이니까. 네, 지금도 다니고 계시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이쪽은 뭐 바로 한 방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와, 진짜 많이 변했구나. 여기 무슨 동이지? 오, 여기는 동탄? 동백지구랑 엄청 비슷한데요? 동백지구가 용인 거기도 신도시였어요. 형님, 네?
우리는 그 동백 지구는 모르겠고 얼마 전에 우리 백현동 갔잖아. 아, 백현동. 백현동이 상가 주택. 아, 1층은 상가고. 그렇지. 위에는 주택. 이렇게 뭐 주택. 어, 주택으로 주상, 해가지고. 주상복합 같은데. 아, 이게 그 상가주택이에요? 상가주택. 그렇지. 상가 임대업을 하시면서 위에서 본인 이제 사시는 거지. 그렇지. 요즘은 신도시를 이렇게 많이 짓더라고요. 네? 아, 조개구이랑 먹으면서 그냥 형분이라 이런 얘기. 조개구이! 하면서 약간 좀 미는 느낌이 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어제 내가 무슨 모임에 갔어요. 네. 나이 좀 드신 분이야. 네. 그래서 이제 술을 먹는데 그러더라고, 나보고. 아, 이 대표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때 순간적으로 딱 본 거야. 어? 이거 반응이 있네? 빨리 여기 타야겠다. 밀어야겠다. 밀어야겠다. 그래서 여기 집중적으로 하잖아, 이제. 오늘 나부터 이 동탄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양한 얘기들. 다양한 야, 저거 아니야? 어? 저게 그럼 회사 건물이에요? 그렇지, 단지. 너무 창문도 없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그러니까 저쪽은 라인이야, 라인. 라인은 이게 창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 반도체 만드는 공장이라면 아. 사각에. 아,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네. 그렇죠, 맞아요. 무공해, 무공해. 그래, 그, 그 마스크 쓰고 그 유기농 아니야, 유기농 그거 싹 다. 유기농 공기로. 아니, 차라리 기농 농약 안 뿌리고, 농약 안 뿌리고 키운 공기인가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가장 최첨단이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형님, 그 반도체 없이 하루 살아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장난 아니래요. 지금은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지. 지금은 살 수 없죠. 휴대전화. 아니에요, 핸드폰? 어, 뭐 휴대전화, 뭐 지금 카메라. 헤어드라이기도. 아, 그래요? 응? 반도체 쓴다고? 그럼 그냥 배터리랑 반도체는 메모리하고 이런 거. 전기 꼽으면 되는 건데? 추억이 들어간다고? 메모리. 추억이 들어가. 형, 왜 추억이 들어가고 형, 그래? 이게 유머야. 이게 실체를 알아볼 수 없어. 여전해요. 모르는데 야. 알면서 아는 척 하는 거. 와, 형 그러시면서 저한테 자꾸 야, 무시하시고. 야, 와, 야. 저를 엄청 무시하시고, 야. 오동이 형이. 바보라고, 그치? 네. 형, 이런 존재셨어요? 소문내지 마라. 와, 몰랐어. 야. 와. 형돌이가 S전자에 다녔잖아, 형님. 네. 그럼 여기 거의 70%가 그 직원분들일 거 아니야? 그렇죠, 거의 100%라고 봐야죠. 저녁을 사내 식당에서 드시잖아. 가족도 있으니까. 아, 그리고 여기는 3교대이기 때문에 데이스윙 GY라고 해서 3교대를 두기 때문에 거의 60%는 저녁을 집에서 먹는다고 봐야죠. 30%만 회사에서 왔다 갔다 사내 식당에서 드시고. 그렇죠, 그렇죠. 새벽 근무. 지금까지 출연자 중에서 동네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전문가네. 왜냐면 자기 직원이었으니까. 그렇죠. 아니, 오피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아, 여기 사세요? 아니, 회사를 입점으로 가요. 아, 그러세요? 학생들이세요? 아, 저 직원인데. 아, S네, S. 아, 사원카드가 바뀌었다. 혹시 저 정인호 씨가 선배라는 거 알고 계세요? 맞아요. 뭐라, 내가 무슨 선배야? 아, 선배지. 입사 선배 아니야. 몇 년도 입사세요? 저 이번 년도. 2017? 신입사원이요. 아, 사가 하나, 사가? 사가요? 사가? 아, 야, 사과를 모르네. 아, 혹시 없어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예, 좀 차장입니다. 예. 몇 년도 입사세요? 92년도. 야, 저보다 입사가 2년 빠르시네. 2년 선배님이시고. 아, 근데 94년도고. 궁금한 게, 이, 저, 데리고 어디 가시는 겁니까? 오늘 저녁 식사. 아, 야, 나. 아니. 근데 지금 4시 식당에서. 반도 안 되는데 식사를 하러 와세요? 저 요즘 자율출퇴근제라 그래서. 아, 그룹제가 아니고요? 네. 아, 8시간만 채우면 되는 걸로. 아, 빨리 와. 빨리 와. 근데 지금 아, 자율퇴근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끌려가는 거 당연히어서 기장을 해서 자유롭게 되는 회식을 하고. 아, 우리 차장님이시고 어느 부서의 차장님이십니까? 그 티기술 팀이라고요. 예. 메모리 기술 팀에 있습니다. 아, 추억. 난데 쪽이에요 아니면? 저희는 비메모리 쪽에 메모리랑 플래시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같이 하고 오세요? 맨 마지막에. 아. 그러면 식사를 대부분 사내 식당에서 하세요 아니면 자택에서 하세요? 회사에서 많이. 진짜 맛있어요. 밥은 되게 맛있어요. 사내 식당이. 네. 지금 얼마예요? 저희 때는 300원이었는데. 지금 3,000원. 와, 10배가 뛰었네. 그거 세월이 있는데. 예. 네. 아무튼 오늘 즐거운 회식 되십시오. 예.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제가. 야, 여기 온 김에 너 앞에 가 게이트까지만 가보자. 입구까지만? 네. 어머! 근데 왜 놀래? 저희 때 칠라인을 짓고 있었는데 그때가 2만 명이었거든요. 아, 5만 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직원만 5만 명이 넘는다고 봐야죠. 그때가 6라인이었는데
오랜 세월만큼 변화한 옛 직장을 보니 감회가 새로운 형덧. 야, 한번 들어가보고 싶다. 이제는 20년 전 추억으로 남은 옛 직장의 냄새만 맡고 발길을 돌린다. 물 받아야겠다. 여기 안 들어가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좀 물어봐도 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림차 이용해 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좀 앉아도 됩니까? 예. 좀 말씀 좀 주려고요. 그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주택지 비율로 보면 한 10% 내외 맞춰요. 아, 왜요? 그러니까 90%가 신도시다겠다, 아파트. 아파트랑 이거 점포주택. 여기는 평당 얼마나요? 다행이네. 왜요? 비슷하네, 경력이라. 아니, 여기가 경력도 부동산 꽂자마자 딱 천지불이 지금 여기가 평당 천이 넘어요, 지금. 에이, 도대. 토지값만 지금 한 1,000만 원 꼽으시면 돼요. 이야, 그러면 1,300, 1,400? 그렇죠, 건축까지 같이 하시게 되면. 1,300, 1,400. 1,400. 어떤 분들이 주로 삽니까? 그러니까 제일 메인층은 이제 30대 중반. 네. 네, 그 부부들. 부부들. 사시고. S는 이제 우리 그 직원분들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사실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아, 사실 형 거의 90%예요. 아. 네. 저 한 끼 줍쇼. 예. 예. 그러면은 저쪽 타운하우스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디 타운하우스 됩니까? 지금 계신 위치가 이쪽이시고요. 우리가 이제요. 이쪽도 지금 타운하우스들 몰려 있는 바로 이쪽이죠. 무슨 대책 본부 같아요 지금. 동탄이 그러면 분당보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동탄 다 합쳐지면은 이제 분당만 하죠. 예, 분당 사이즈로. 분당 규모. 예. 기영 그 S전의 단지가 어디쯤이에요? 아, 저쪽이구나. 이쪽이 기영반도체 또 5만 원 정도 또 이쪽. 그 형님 옛날에 여기 지금 여기 회사를 고등학교 3학년 졸업도 하기 전에 2단지가 아니고 저는 1단지. 이쪽에. 1단지에 여기에 예.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저는 버스에 그렇죠. 몸을 싣고 이제 올라왔어. 고등학교 2학년 때 몸을 싣고 올라왔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S전자가 있었고요. 전부 다 논이었습니다. 전부 다 논. 이 바보 같은 일하고 나 저 한 평을 안 살았으면 그때 받는 월급 쪽쪽 다 이 땅을 사서 살았으면 내가 이거 들고 지금 이렇게 안 돌아다니지. 최소한 공항은 안 했겠네. 그렇죠. 아, 공항은 아, 내가 지금 하나 살 수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오늘은 6시에 끝내드릴게요. 뭐? 6시 반에 시작하는데? 6시 반에 끝내드릴게요. 너처럼 다 얘기한다니까 시작할 때 다 자기가 첫 번째 성공한다고? 어려워. 그 수근이도 얼마나 놀랬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장수원이라고 하는데요. 장수원이 누굽니까?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왜? 나 그런 소리야. 안 되는데. 형, 약 있어요? 물이 좋아야 돼. 약 있어. 약 있대. 저도 있어요. 어? 이 때문에 띵동해가지고 충격받아 하나 먹으면 돼. 공항분들 항상 약을 몸에 이렇게. 항상 이게 없으면 불안해? 불안해. 야, 이거 없으면 안 되죠. 내성 생기면 어떡해요, 약에? 내성? 내성 없어. 아예 약은 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야, 근데 너 내성이나 꼬급다는데 그거. 아이, 그럼요. 내성. 야, 내성은 알죠. 어려운 단어야. 잘 메모리해. 오, 메모리. 어딘가 모자라지만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두 사람. 와, 이거 진짜. 마이너 레고. 신세계. 말해. 솔직히 너무 말도 안 되네. 갑자기 레고 이러면. 그래서 그 어떤 생각이 드니? 바로 해야겠다. 아, 그래? 그 동생 그걸 자꾸만 그렇게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참 그 참 그. 이게 신세계 사는 거지. 네가 따라 하고 싶어서 따라 하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그 참 그. 호동의 리액션 바지 2호기가 나타났다. 1년 반을 당해가지고. 좀 쉬었다, 진짜. 그대로 형이. 에너지가 너무 커. 아우, 힘들어. 약 먹어야지. 야, 약물 방송. 형, 뭐 때려요? 아, 이건 그거하고 다른 약이야. 심장약이야. 아, 신문에서 스탠드 느낌. 형, 이거 스탠드 두 개 먹었잖아. 어, 형님, 스탠드 두 개나 먹으셨어요? 하나? 하나라는데요, 그냥. 여기 스탠드 어떻게 먹어요? 형, 스탠드 뭔지 모르죠? 아, 그냥 뭐라고 모른다 그래. 걔는 민호 앞이라고 다 아는 척 하지 말고. 그 MRI나 MRA 찍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알아. 네, 아시죠? 왜?
이게 자석이 그 철이라 MRA가 MRA는 그게 그 자기력으로 찍는 거잖아요. 왜라고 물어보는 거는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랬어. 근데 대답해 주는데 왜? MRI가 뭔데? MRI 보세요. 뭔데 그게? MRI가 뭐 약자야? 형 아세요? 모르려고 물어보지. 난 아예 모른다니까. MRI. My. My respect. I만 하면 돼. I love you. Yeah! Swear! Yeah, man. Let's get it! Get it. 이 저 상가주택 쪽이 잘 안 될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타운 쪽으로 가자. 상가주택 실패를 대비해 부동산에서 추천한 타운하우스로 간다. 18번. 아 이거 맞아. 이렇게 팀이 생겼네. 뭐 이거 바로 우리는 이름도 하나야. 왜? 민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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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one team challenge for success. Let's get it. 기참기기기기참기기 아, 진짜 이상하다. 이걸 다 받아줘야 되는데. 다 받아주네. 야, 여기서 수발하는 것도 아니고. 야, 간병인이다, 간병인. 너. 자, 너 얘는 간병인이다. 얘는 간병인이다. 다 받아주네, 다 받아줘. 우리도 팀명 정했어요, 형님. 와, 뭐라고, 뭐로? 이형. 이형! 이형. 저형. 이런 형 좋아. 이런 예능 간병인들 한 명씩 데리고 다니면 어? 레고 이게 뭐야? 근데 뱅! 예능 환자와 예능 간병인의 콜라보로 스웩 넘치는 민호동이 탄생했다. 학생 안녕? 몰라봤어. 중학생이세요? 중3이면 한참 호동이 형 좋아할 나이. 아까 그 멘트의 그 멘트 순서인데요, 순서. 그죠? 그 다음 뭐예요, 형님 멘트? 성동이가 귀여워요? 아니면 호동이가 귀여워요? 이번 정류소는 둘 다 귀여워요? 해방 주공 희망 시야입니다. 여기 있다. 다음 정류소는 귀여워요. 해방 주공. 영철의 분석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는 소통 미천. 여기가 동탄 신도시. 형, 왜 동탄이에요? 그걸 잘 모르겠어. 왜 동탄인지. 동쪽이라서. 강남, 강북 있듯이 저도 동탄, 남탄 있는 거 아니에요? 서탄, 북탄. 네, 서탄, 북탄. 아, 형 좋은 먹잇감 데리고 다니네. 아, 강남, 강서 다 있잖아. 야, 이거 뭐 그냥... 야, 너 확실히 자기보다 떨어진 애를 데리고 다니네. 그래, 예. 만족도가 높아. 아, 스왁. 레고, 레고! 아, 바로 찾아보자. Let's get it! Let's get it! Yeah! Boom! 호동이가 막 설리는 멘트 다 지우다 막 다 먹네, 이렇게. 지금 얼마 안 댓글 먹었어. 진짜.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야, 미라리시네.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와이프가 예, 예. 편하게 입고 있어가지고. 아, 조금만 치신다고? 네, 옷 가려고. 예, 예.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 야, 밥 한 끼 이렇게 감동을 받으실 때나. 와,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들어오라고 하시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애기도 있다. 애기도 있다. 동탄 신도시의 어느 단란한 저녁 속으로 들어간다. 반갑습니다. 아이, 지금 식사 뭐 하셨어요? 준비를? 저 이제 그 몸이 안 좋아서 닭백숙 먹으려고. 어디 닭 냄새가 나더라 했어. 내가 그래서 내가 송추 개국 냄새가 나. 그러니까 닭백숙 냄새 나더라고. 내가 닭은 어디 있습니까? 아, 벌써 밥솥에다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밥솥에 닭을 찌고 있는 거야. 그렇지. 15분 남았어. 15분. 그래. 타이밍이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다. 와, 그 타이밍이다. 어디 다니세요? 아, 저는 일선자. 일선자? 네. 그 맛 딱 맞잖아. 어? 조경도 씨가 이거 여기 전자 선배잖아요. 예, 네, 알고 있어요. 예, 네, 제가 94년도에 입사했는데. 유명하네. 일선자에서 반대쪽에서 연행된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몇 년 일했지? 94년도 3월 5일 날 입사를 해가지고 2000년 10월 15일 날 퇴사를 했죠. 6년 반 했죠. 6년 직장생활 꽤 오래 했어요. 네, 네. 저도 시프트를 돌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 맞벌이신 아니시죠? 아니에요, 저는
아기 담당하고. 아, 아기 담당하시네. 사내 커플이었어요? 아니요. 저희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어머나.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아, CC였구나. 네. 몇 년 만나신 거예요? 6년 만나고 네. 결혼해서 네. 지금 이제 2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아, 8년. 그럼 직장 생활 때문에 일로 오신 겁니까? 네, 저는 직장 생활 때문에. 아. 저도 구미에서 일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신랑 따라서 여기 동산으로. 아. 구미면 L? L. 네. L. 3등 잡았나? 네. 아. 우리나라 그 IT가 같이 만나. 그렇죠. 이야, 예. 일 괜찮은데. 네. 제가 이게 진짜 맛집이에요, 맛집. 아니, 잠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도 해먹긴 해먹었는데 밥솥으로 저 시안에 그 내용이 닭이랑 네. 이제 표고버섯 뭐 이런 거 한 부부가 되게 선하네요. 그렇지. 원래 띵동에서 네. 물을 열어줘 들어가잖아. 한결같이 선하시오. 원래는 안 열어주려고 하다가 아니 저 이게 원래 너무... 제가 프로그램을 많이 봤어요. 예, 예, 예. 너무 힘드시게 하셔가지고 예, 예. 따뜻하네. 우리가 예. 고생할까 봐 들어가는 거예요. 야, 딱 뜻해. 지난주에 저렇게 괜찮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빛만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물도 막 다 나는 거야? 폭발했나? 폭발했어? 수아일로 와, 수아는 수아일로 와. 제가 가봐야겠다. 여러분이 처음 하시는 거야. 갑작스런 백숙 폭발 사태에 당황한 식구들. 애기는 이리 와, 애기는 이리 와. 물 뛰니까 애기는 이리 오세요. 제가 오빠야 갈게. 물이 뛰니까 애기는 일로 와야 돼. 천천. 진짜 좋아. 신기해. 너무 좋아. 안 울어. 너 왜 안 울니? 애기들 진짜 많이 우는데. 코드를. 코드를. 코드를 뽑으세요. 뽑아야 될 것 같다. 뽑아야 될 것 같다. 코드를 뽑아야 될 것 같아. 뽑아야 될 것 같아. 어디 갔어? 박동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 여기도 있다. 혹시나 될까 제가 싶어요. 있는데 아, 제가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오빠가 네. 할게, 오빠가 할게. 저희가 할게요. 아니요, 저 네. 잘해요. 아, 이게 잘 됐어야 되는데, 아, 부끄럽네. 아, 이거 아직 안 돼요. 왜요? 아, 아직 돼요? 열어볼까? 되긴 됐는데 국물이 한 개 됐구나. 붕들아, 붕들아. 닭백숙인데 국물이 네. 없어. 국물이 없다고요? 백숙인데 네. 국물이 없어. 백숙은 그냥, 국물인데 그냥 백이야. 딱백이야. 딱백. 딱백이야. 욕심이 너무 가했다. 남편이 요리를 자주 하세요? 아니요, 한 번씩. 저 이제 힘드니까 한 번씩 해주시긴 하는데 도와준다고 사. 네, 도와준다고 하신 건데. 까먹게. 까먹게. 진짜 계산하다 왜 안 오지? 어? 왜 안 오지? 우리 애들 엄청 오는데? 그렇지. 안녕? 이 해봐봐. 몇 개 났나 보게. 엥? 와, 진짜 신기하다. 아유, 키워봐, 이거. 아유, 울기 마련인데. 엥? 와, 이거 봐라. 와. 엄청 잘 됐네. 잘 됐는데요? 그죠? 잘 익어졌어. 소금에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자. 속속들이. 경규가 국물 없는 백숙에 빠져든 사이 마성의 15개월 수아에게 푹 빠진 쌍둥이 아빠. 이 해봐. 몇 개 났어? 응. 두 개 났어. 제일 이쁠 때야, 두 개.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오, 여기 봐. 혼자 보세요. 옳지. 여기 봐봐. 네? 어? 여기 봐. 수아 얼굴이 여기 있네? 어? 수아 얼굴이 왜 여기 있지? 수아도 여기 있는데 수아 얼굴이 여기도 있네? 어, 이거 뭐야? 이거 얼굴이 또 있어. 수아 얼굴이 왜 여기 또 있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수아 이게 뭐야? 엄마! 엄마! 이거 봐요. 엄마! 엄마! 어? 어, 왜? 저 우리 애 마이크 좀 쳐주세요. 지금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애가 토크가 좋네. 그쪽에 가면 안 되고, 수아야, 여기다가, 여기. 수아야. 일로, 일로, 수아야, 이쪽. 그렇지. 야, 에? 내가 되게 호기심 많고, 당. 때가 기억이 안 나.
아 근데 저는 이때 형님 너무 바빠가지고 아 3, 4주씩 못 보고 그랬어요. 형님 딸이 몇 살이지? 지금 6살이야. 딸 쌍둥이지? 예. 네. 이때 근데 같이 먹어야 돼. 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기 넘어질까봐 그런 게 아니고 아, 아저씨를 먹어야죠. 아저씨 먹어야지. 너무 본능을 보여준 것 같은데. 은지 좀 빼볼까? 아, 국물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냐. 김치를 직접 담으신 거예요? 친정 어머니랑 시어머니께서 직접 담아주시는 김치. 아, 맛있겠다. 직접 해놓으신 거예요? 네, 직접 해서 어제 넣어놨는데. 어, 맛있겠는데? 맛있겠다. 네 밖에 못하니까. 잠시만요. 깨 소금 좀 뿌리고. 아, 그래, 비주. 자, 어머니. 안녕. 아빠 좋아해요? 원래 아빠를 안 좋아해요. 원래 아빠. 엄마만 좋아해서. 시프트로 돌아서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먹어볼래? 네, 해야지. 아. 맛있어? 네, 해야지. 되게 강요하네, 애한테. 네 밖에 못하니까. 아빠 좋아요? 네, 해야지. 아빠 좋아요? 네, 해야지. 네, 안 한다. 네, 안 한다.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드세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아, 진짜. 맛있게 드세요. 콩콩. 다 이거 누가 먹게 하셨어요? 제가 와이프가 아파가지고 맛있는 거 해주겠다 했는데 폭발했어요. 와 진짜 닭백숙 먹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닭백숙 이거 사실 처음이야. 닭백숙이요? 아, 아, 처음이네요. 처음이야. 앞서 폭발하는 게 처음이야. 처음 봐. 감사합니다. 국물 없는 백숙을. 정말 이런 말씀 들으면 안 되는데 정말 이렇게 마른 백숙은 처음 봐요. 아 저희가 원래 이거 비주얼이 좋은데 오늘 밥으로 처음 한 거라. 근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좀 드세요. 이거 이게 사모님이 아, 아프셔가지고 닭백숙을 먹는데 우리가 다 먹고. 몸살기 있던 아내는 남편의 닭백숙으로 원기 충전하고. 와 이거. 야, 그래도 밥 12시 먹구나. 아침 겸 점심. 형님이야? 맛있다. 배고픈 형도는 국물 없는 백숙의 담백함에 입을 맡겼다. 아 국물이 여기 있네. 야다 야. 경규는 한 끼 최초로 만난 백숙보다 아내표 제육볶음의 매콤함에 빠졌다. 저는 진짜 이게 나오면서 밥을 들 줄 몰랐거든요. 신기한가 봐. 네, 너무 너무 신기해. 나는. 일주일에 한 끼는 남의 집에서 먹어. 집에서 몇 개나 드세요? 남편들 좀. 저는 거의 한 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거의 회사에서 먹으니까. 8시에 밥을 회사에서 먹고 끝나고 또 2시에 또 먹으니까 네. 아침 점심으로. 자, 저희 때는 진짜 논밭이어가지고 이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비되는 게 많았어요. 저희 신랑이 여기 왔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완전 좋은 도시가 됐죠. 뭐 자랑한다면 뭐가 좋아요, 동탄은? 동탄 일단은 또 애기 엄마들 네. 젊으신 분들이 좀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아~ 이제 다 갖춰져 있으니까 공원이랑 뭐 키즈 카페 이런 것도 많고 또래도 많으시니까. 그렇죠. 정보 교류하기도 좋고 그쵸.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돼요. 네. 네, 이제 그냥 같이 만나서 다 그런 것 애기 엄마들이랑 아, 드세요. 네, 네. 아이 때문에 이 엄마들이 아이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어요. 밥 먹는 게 참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애기가 이 나이 때쯤 엄마가 가장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애기가 낮잠 잘 때나 맞아요. 아니면 노골적으로 아빠가 봐줄 때. 아, 그렇죠. 아빠가 봐줄 때. 그래서 여보 편하게 먹어. 그런 일이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요즘 시대에 이렇게 그냥 물론 방송이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밥을 한 끼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채용해 준다는 것 자체가 아주 쉬운 일은 아닌데. 아 이게 참 정하신 분들이에요. 이거 이게 성공하니까 진짜 기분 좋네요. 진짜 기분 좋아. 성공 화이팅! 이게 하는 거예요. 빨리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이세요. 아닌데 자, 우리 형님 밥통 특별 아닌데. 이벤트가 열립니다. 아니, 저희 아니야. 가게에서 특별 이벤트가 열립니다. 이벤트? 국수 빨리 먹기 대결을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 가게 국수 빨리 먹기. 오셔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까 이게?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저기 그리고 뭔가 우승하시면 되고 저분이... 상품을 드리니까요. 자 오세요 오세요. 근데 가서 그냥 진짜 리얼로 얘기네. 국수 한번 먹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차피가 되면은. 자, 어. 아니 아니 아니. 저 앞에 카메라 대놨잖아. 잠깐. 아니 특별하니까. 아니 강호동 씨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맞아. 아니 맞아.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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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에요 팬. 아니 팬이래요. 아니 경기하신 팬이에요. 이런 진짜 정말 싫어. 아니 진짜 아니 진짜 팬이에요. 카메라 저쪽에서 이제 슬슬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세요 감독님 여기 오세요. 앉으세요. 감독님도 대기를 하는 것처럼. 앉아있어요, 완전히. 인터컴 보세요, 완전히. 짜자자자자. 저도 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바로미, 바로미! 제가 원래 강호면이 강호면. 야, 그러면 딱이었다. 이야. 안녕하세요. 팬이 얼마나 많아요. 자, 들어가시면 야, 되겠습니다. 온통 진짜 아파트네. 예. 많이 아파트. 천지, 천지. 천지. 와. 자. 엠티야! 되겠습니다. 어이구! 국수를 네. 아니 잠깐만 테이 뭐 가게 열었다던데 테이 가게야? 아, 아니요 제가 아, 아니고, 아니고. 네, 지나가다 잡혀가지고 네, 네. 이게 다 알고 있는데 예. 뭐 모른 척하면서 물어보는 게 더 어색해 나는. 뭘 해? 뭐 뭘 알고 계세요? 오늘 막 계세요? 오늘 막 아이고 하신다 이렇게 아이고 하신다 리벤지 매치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아무튼 이게 오늘 1등한테는 네 1등한테는 무조건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리니까 상품이다. 네네 다섯 그릇을 제일 빨리 드시는 분에게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리는 거니까 빨리 먹는 거에 주특이야. 아 저희 집은 밥그릇이 요거보다 좀 더 커요. 제가 원래 강호면이 강호면. 난 그 저 약간 반식주의자. 자 준비 시작. 야. 정승아 씨 속도 보세요. 야. 아니 뭐야? 이거는 삼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쉽지를 않으시는데. 이렇게 시간을 안 드시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놀라운 속도입니다. 이게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아, 왜 다들 열심히 아니에요. 드시고 계십니다. 어 테이션도 지금 한 그릇을 지었어요 우선. 네. 숨을 안 쉬세요. 좀 맛있었으면 더 잘 들어갔습니다. 자, 아유, 정말 너무 맛있다. 과장님, 과장님 그 사람 지나? 네. 진짜? 네. 자, 이제 테이 씨도 거의 이제 두 그릇째 기어가고 있습니다. 구동의 1위 정준하 씨. 야, 어. 신고 뽑아시면서 받으십니다. 자, 자 마지막 그릇입니다. 마지막 그릇. 우와, 진짜 우와, 대단하십니다. 그냥 말씀 입안에서 몇 번 씹게 네. 되잖아. 아유, 차라리 이럴 바였냐면. 야, 그냥 말씀하시면서도. 주방에서 맛살을 내는데 우리 제작진 만들어가지고 야. 맛이 없어. 아, 그나저나. 자, 와, 자, 와, 진짜 빨리. 자, 우승은 정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8초 만에 드셨습니다. 야, 오늘 정준하 씨에게 어마어마한 상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야? 오, 아, 진짜 있네? 뭐야? 아, 이럴 줄 알고. 아, 아, 진짜 얘기했습니다. 나도. 와. 아예 보지. 야. 네. 팀 결정 우선권이야. 야. 아, 준하 씨가 네. 1등을 했기 때문에 네. 경규 형님이랑 네. 같이 밥을 먹을 것이냐, 호동이나 네. 밥을 먹을 것이냐 결정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 네. 오, 엄청 습하네요. 습도고 습기. 네, 네, 습기가 지금 동남아 날씨 같아. 야,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옷을 요즘 주변에 아, 맨 안티예요. 매니저 안티에 코디 안티에. 야, 왜 이렇게 했어? 벗어봐요 한번. 뭐가 나은지.
비를 맞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봤는데. 형 비를 맞고 오신 거예요? 그죠? 야, 형 되게 챙긴다. 되게 챙긴다. 아, 지금 보니까. 제가 또 롤, 인생 롤모델이라고요. 안 돼 보여. 지금 많이 우리 듣기잖아, 지금. 너네 다이어트 하지 않아요, 요즘? 퇴인하고 있고, 저도 요즘 이제 무대 슬러리 얼마 안 남아서 하고 있죠. 재밌어요? 아유, 말도 못하죠. 네? 무대 쓰는 게. 아, 안 돼, 홍보 안 돼, 이거 안 돼. 아,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아, 자연스럽게 성공을 했을 때. 아, 맞아, 맞아. 맞아. 너무, 너무 좋았는데. 프로그램, 아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게 연습하고 같이 막. 예, 노래도 아, 그것도 이제 홍보에 또 이렇게 아, 일관성으로 보면 저희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저희는 그냥 아, 아, 우리도 뮤지컬 가족이다. 그래요? 내가 뮤지컬 선배다, 내가 진짜. 어, 뭐, 뭐 하셨어요? 내 옛날 오즈의 마법사. 오, 어, 그래요? 사자요? 나는 그 현장에서 나레이션. 오, 와, 그게 Somewhere over the rainbow 다 몰라. 결이 비슷하시네요. 가슴이 좋으시네. 멋있고 백보야. 가슴이 좋으셔. 정준하가 내가 뮤지컬 배우다라는 걸 증명해야지 여기서. 아 여기 좋네요. 여기 좋지. 여기 좋네요. 다 수메사이드에서. 아 진짜 여기서 하라고요? 한번 해봐봐. 저는 그 뮤지컬에서 그 흑백으로 돌아가는 1940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역할 말고 다른 노래를 하라니까. 나는 뮤지컬 배우다. 땀이 아주 더. 예전에 했던 작품 하면 되죠. 예, 예전에 제가 아도왕 역할을 한번 오, 스팸몰라시. 아, 나는 아도 신성한 제왕 영국의 왕일세 이 땅과 저 땅과 웬만한 조그만 땅 다 내 거. 발성 좋아. 통이 크니까 발성이 좋아요. 근데 이게 왜 그 일반 가요하고 네. 그 뮤지컬 할 때는 그 창법이 딱 바뀌지? 아 달라요. 저도 최근에 이제 보컬 트레이닝 받고 그러는데요. 저도 목소리가 금방 쉬어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가성대로 노래를 안 해가지고 이게 진짜 성대하고 양쪽에 붙어 있는 그 성대 그걸로 그거를 단련을 시켜준다고. 맞아요, 맞아요. 네,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네. 그러면 목이 안 쉬어요. 그 원래는 어떻게 했는데 비교해 이렇게 비포에프터 한번 보여줘보세요. 원래는 강호동 이렇게 질르면은 이게 상하는 거고 앞에 거야. 강호동 강호동 이러면 안 쉬어. 아니죠? 네, 울려 퍼져. 근데 아, 옛날엔 강호동 이렇게 하니까 쉬는 거예요. 여기 성대를 쪼여줘. 일경규 해봐. 그렇게 계속 해봐봐. 쉴 거야. 네. 근데 잘 안 쉬더라고요. 어 진짜? 소리를 질러도 나 계속 듣고 싶다 근데 이거 이 소리가 중독된다. 네. 네. 좋아요. 발성이 좋아요. 마지막 한 번만 딱 마지막 엔딩 마지막. 맞아. 그, 아, 해봐봐. 네. 여기 이제 뒤를 이렇게 좀 뭘 당기면서 강호동 이경규 어, 올린다. 네. 우리 이제 청파로 시작해서 하남을 네. 거쳐가지고 이제 성남까지 온 거야. 성남이야. 어, 성남시. 되게 가깝다, 진짜. 따닥따닥 붙어있다니까. 네. 그렇죠, 형님. 어. 걸으니까 바로.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걸으면 10분 안에 다 할 수 있다는 게 맞네요. 근데 진짜 먹방 프로그램 진행을 많이 했어요. 아니, 저 아까 이거 숟가락 주셔가지고 예전에 이거 이러고 들고 다니면서 숟가락 점수 주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형 식신 원정대. 식신 로드. 예. 어 원조 진행자잖아. 그 최초였을 걸 그 전문 프로그램. 그렇죠. 음식 네. 프로그램은 그때 많지 않았죠. 예, 요즘은 뭐 그러다 뒤에 뭐 맛있는 녀석들도 나오고. 네. 어. 그것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게 80년대. 네. 어제 계란. 그것 때문에 없어졌어요. 80년대. 네. 그것도 식신이나 이런 걸 또 이제 유재석 씨가 붙여줬죠. 아 제목을. 네. 그 와, 뜨거운 우동을 12초 안에 먹어가지고. 우리 그 양배차도 그게 있잖아요. 저도 신인 때 너무 뛰고 싶어가지고 그 만두 2.5kg짜리 1시간 안에 먹는 건데. 아, 신인 때는 그런 욕심 나지. 네, 그걸 해야 되니까. 2.5kg를 1시간 안에 먹는 거예요. 이게 만두 개수로 따지면 200개가 넘는 거예요. 진짜? 네. 이거를 또 하나 해보자고 해서 기록 세웠죠. 지금 네. 옷이 너무 섹시해져가지고. 미안해. 옷이 점점 헐거워지려고 지금. 점점 네. 속이 다 보여. 아, 더워서 점점 벗게 되네. 다 땀은 아니죠 이거. 며칠 전에 이런 옷을 자꾸 줬을까요? 태희는 한 끼 라면 그 라면으로 봤을 때 한 몇 개까지 끓여봤어? 저도 한창 먹을 때는 한 12개 먹은 것 같아요. 식혜원. 라면을? 혹하네. 네. 어우 나 배고파? 스파이크인 줄 알았네. 배고파? 예 네, 지금은 저 솔직하게 아까 다섯 그릇 지금 다 내려갔죠? 그럼 저 진작에 갔죠. 곤약이. 곤약이니까. 그럼 약이잖아 약. 아 그러네. 약이네. 네. 콜레스테롤 가 되면 괜찮아? 네 괜찮아요.
뭐 합병증이 있을 텐데. 아니, 그건 아니고. 그렇게 때려먹었으니까. 합병증이라고 하더라고, 당뇨 초기. 아니야, 내 말인가, 이거. 뭔가 네. 때려먹었으면 부작용이 올 텐데. 부작용이요? 혈액 먹었어.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 밀어보시는 게 뭐 있었으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안색이 있어 보여. 그래요? 아, 색깔 어두워, 어두워, 밑에가 이거. 아, 테일을 봐봐. 딱 뭔가 그색이 보여. 혈색이 조금 넘치잖아. 저쪽 이쪽 요리터 가서 얘기하실 거예요? 네. 아니, 여기가 좀 분위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서있게 어지러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병원에 한번 가봐봐. 왜요, 아니. 아, 땀을 너무 많이 흘려요. 아, 땀은 원래 되는데. 많이 흘려요. 식은땀 같았어요. 아, 그런 이 날씨에? 그런 건 식은땀 아니에요. 빨리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아까 네. 1등 했잖아요. 1등 하면 경경이랑 밥을 먹을 건지 호동이랑 밥을 먹을 건지 이제 네?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결정돼 있지 뭐. 형이 볼 때는 어떨까, 형이? 아니, 왜 몸이 안 좋은데. 빨리 녹화 집 들어가야지. 그럼 너 강호동 갈래? 나랑 갈래? 강호동이랑. 자, 결정해. 죄송한데 불편한데 억지로 안 하셔도 돼. 아니, 아니, 아니.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불편해요. 자꾸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프로그램을 생각해. 누구랑 누가 가는 것이 더 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인가를 그런 걸 생각하라고. 자, 이경규 강호동. 하나, 둘, 셋. 아니, 저는. 그래, 저 경규 형. 아, 나 지금. 아, 나 지금 호동 씨랑 가려고 했는데. 아, 나. 자, 그러면 수강생의 탑프롬 드라마 한 끼. 출발! 테이 갈고. 갈게요. 테이 갈고. 위례 신도시에서 식신들의 위를 달래줄 시간이 왔다. 옷을 좀 갈아입지, 그걸 계속 고집을 부리래. 아, 도우미 옷을 좀 갈아입으세요. 이제 좀 많이 좋아졌네. 네, 에어컨 안 볼 정도 있었더니 쏙 들어왔어요. 몸이 안 좋으면 예. 확 갔다 또 수도 박아. 몸 안 좋은 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 이거 방송 나오고 나면 건강검진 한번 해보려고. 물을 보자, 그냥. 벌. 물을 바르겠다.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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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뒤에 따라다니는데. 가만있어. 그래, 가만있으면 돼. 네가 땀을 흘리니까 그러는 거야. 아, 뭘... 땀하고 벌하고 뭔 상관이야. 목이면 몰라도. 야, 진짜. 나 벌을 가만있어. 됐어. 벌 빠졌네. 잠깐만. 이게 어디서 난 냄새지? 그러니까. 아, 여기 모르면 되겠다.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맛있는 거 지금 파티 저녁. 아, 예. 아, 여기서 냄새 났구나. 아, 냄새가 어디서 이렇게 좋은 냄새 하나 했는데. 그러니까. 와, 고기. 그... 이야. 기가 막히다, 진짜. 야. 그 원래 고기는 원래 잘 구워야지 맛있거든요, 그죠? 와, 잘 구웠습니다. 저희 예. 아시죠? 아예 근데 예. 저희가 오늘 좀 중요한 아, 파티나 뭐 모임이 있구나. 아, 그러시구나. 네. 집들이입니다. 아, 집들이에요. 와, 이런 집들이 때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으실까, 진짜. 와. 야, 저 시간 없어. 네네. 빨리 가야 돼. 아, 시간이 없지, 또. 우리가 참 고기 잘 굽는데.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밥을 방금 다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또 휴가 가셨나? 어? 휴가 가셨나? 이렇게 또 가자. 아! 왜? 아! 왜? 아우, 후가시. 아우. 오, 가시 형님이다. 여기 다 가시 형님. 가시야. 아, 머리 가시에 왜 이래, 오늘.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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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디 가세요? 어디요? 어머니, 집이 어디세요? 네, 집이요. 어디? 저기 뒤에 아파트?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준하야.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안 하셨죠? 네. 예. 아, 같이 식사를 좀. 네. 우리 저 준하야. 아이고,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저녁 식사 하셨어요? 아니, 하려고요. 아이고, 안 하셨구나. 아, 혹시 아이고. 우리 저 두 사람, 저희 한기주 아시죠? 네. 제가 말씀드려요, 같이. 예, 네, 저희가 한기주 쇼, 예, 오늘 지금 쉽지가 않네요. 덥죠? 지금 너무 배가 고프죠. 혹시 저녁 안 드셨으면 저녁 오시면 먹으려고요. 오시면 먹으려고요. 아, 그래요. 저희랑 같이 그럼.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인상이 너무 좋으셨어요. 뵐 때부터. 감사합니다. 아우. 되겠습니까? 예. 아우.
모던하고 클래식한 주방과 앤틱 가구로 꾸며진 거실이 새 식구를 반겨준다. 그리고 주방에서는 아니요, 없어요. 저는 제가 혼자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도 갑자기 무리하게 왔는데 이렇게 뭐 좀 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아, 빵, 가지 그, 어, 가지. 가지 튀김. 아. 오, 불고기도 있네요? 네. 아무리 그냥 김치찌개 이런 것도 괜찮은데. 아이고. 약한 불에서? 네, 약한 불에서. 하셔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살짝 계란 살짝 입혀가지고, 그죠? 네. 거기다 양념. 양념 뭐 어떤 거 아세요? 김수미 아주머니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아. 해보려고 아까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약간 뭐 어양가지 같은 거 그런 거 아시죠? 네. 약간 양념. 양념한 거? 거. 그러면 요거를 한 다음에 그 양념 올리시는 네. 거죠? 네. 다 튀긴 다음에. 튀긴 다음에? 살짝 튀긴 다음에. 네. 가자미 식혜 드세요. 오, 가자미 식혜 엄청 좋아하죠. 큰 엄마가 해주신 게 있어서 한번 꺼내보려고. 아, 가자미 식혜 드리죠. 저 대충 주셔도 돼요. 아유. 간단히 먹어도 됩니다, 언니. 저버리는 드신지 안 드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거요? 저버리. 강원도 사람들만 먹는 건데 이게 귀한 건데. 덩어리요? 저버리. 저버리요? 네, 동태 내장 그런 거거든요. 아, 강원도 분이세요? 네. 아, 강원도 어디세요, 언니? 양양이요. 양양? 네. 제가 강원도 양구 있잖아요, 양구. 네. 양구가 그 국태 정중앙이잖아요. 아, 그래요? 몰랐네. 예, 그래서 제가 별명이 정중앙이라 양구 홍보대사입니다, 지금. 아. 와, 오늘 영화 기빠르시네. 30년 했는데 이 정도 돼야지. 아유, 어머니 뭐 명란 뭐 하려고요? 아니, 그냥 계란찜 하려고요. 계란찜? 그 넣고 그냥 바로. 30년 내공의 빠른 손놀림으로 수민애가 아닌 숙인의 반찬 완성. 오늘의 메인 요리, 자작하게 끓인 불고기도 완성이다. 어?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아. 넓어지는 거겠죠, 이게? 그게 다 넓어진 건데. 처음 보세요? 아, 처음. 고정, 고정돼서 한 번도 안 써서 이렇게 생겼는데. 아, 이렇게 쓰는 걸 것 같은데요. 아버님 표도 못 봤지? 그래서 쌀다가 쫙 일리니까. 아, 여기 이렇게 이게 붙는 거 아닐까요, 어머니? 모르는데 한 번도 안 아, 한 번만 해볼까요? 아, 이게 아, 예. 원래... 아, 맞아, 땡기면 이거 올라오잖아요. 아, 예. 맞아, 맞아. 올라오고 한번 좀 밀어봐요, 형님. 하나만. 어디로? 망고 좀 해야 돼. 아니, 들어가. 이렇게. 네, 됐네요, 됐네요. 네, 됐다. 저희가 알아서 큰일 날 뻔했어요. 이대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사용법을 몰랐어요. 예. 이거는 손님만 드세요. 저희는 아까 아침에도 먹어갖고 두 번째래서. 네. 뭐예요, 어머니? 곰탕. 어머! 곰탕이요? 네. 어휴, 우리만 먹기는. 우리 따님은 아이돌 중에 어느 그룹 좋아해? 저 엑스원. 엑스원? 엑스원. 저는 방탄소년단이. 어, 어머니 아미시구나, 아미. 누구 좋아요? 저도 방탄소년단 좋아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국이. 정국이, 아. 정국이, 정국이. 아, 그렇죠. 어디 좋아해? 저는 딱 잘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관심이 없어요? 아, 그런 거예요? 저도 잘 먹습니다. 숟가락 하나 뺄게, 한 번만. 어떻게? 하나, 둘, 셋. 이 한 끼는 미래동 사는 아미 어머님이 강원도식 전통 음식과 손수 키운 채소로 금세 완성시킨 한정식집 부럽지 않은 밥상이다. 저희 집에서 딴 거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아, 이 가지도 그렇고. 아, 근데 예, 아버님이 아버님 쪽으로 조금만 더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쪽 좀 더 해. 남편은 밥 3분의 1만 먹으니까 아, 밥을 조금 드세요. 아, 소식. 소식. 아, 그러세요? 저는 소화빨리도 안 먹죠. 저도 소식하죠. 네. 나는 말장난 많이 늘었다.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네. 맛있게 드세요. 아, 잘 먹겠습니다. 이거, 가지 마당에서 떼온 거야. 가지가 건강에 좋대요. 네, 근데 이제 먹어요. 죽이요. 급하게 해서 좀 꼬들꼬들하네. 좋은데요? 너무 꼬들 같다. 오늘 배우신 양념장이에요? 오늘 거기서? 네, 아까 텔레비전 순매리 해봤죠? 언제 하고 있는 거예요? 맛있네요. 근데 저 진짜 가지 안 좋아하는데. 근데 하신 거예요? 무슨 김치? 응, 갓김치를 하신 거예요. 오이김치 사신 거고 네. 배추김치 사셨어요. 고추 한번 먹어요. 장은 그럼 어머님 다 드신 거예요? 우리 색깔이... 아니, 아, 이거 아까 지하에 옥상에 그 된장하고 고추장 지하에 그 저 발효시켜 이 향 아 그래요 언니 매울 수도 있어요 네? 매울 수도 있는 게 아, 그래요? 원조 먹방의 진수를 보여주는 준아 소식하는 집에서 대식가의 면모를 뽐내본다 맛있는 건 귀신같지 않은 경기도 1타 2피의 신공을 보여주고 소식을 포기하게 만든 어머님의 손맛에 마음까지 배부른 의뢰하우스의 저녁 우리가 방탄 누가 나왔지? 진하고 정국이 네? 뭐라고? 진하고 정국이 아, 근데 신이 정국이가 그걸 세상에 못 먹었더라고요. 어, 어딜 가? 아, 여기, 여기. 삼룡동. 아, 진정구. 아, 그러니까. 신곡을 안고. 아, 그쵸. 신곡을 안고 왔어요. 대박은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이제 밥을 사들어 가고 싶은데. 진실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은 진짜 방탄 완전 아미시네. 지금 휴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휴가 때 어머니 휴가 때 뭐 하겠어 이제 모니터 하지 정국이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하시라고 정국이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이도 좋아하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형님 다 좋아요 아버님 이 사태 여기다 어머니 영상 편지 한번 해 아버님 이 사태 BTS 보고 있어요 저는 진짜 그 친구들한테 밥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음식 맛이 이게 진짜 너무 대박입니다 너무 잘해요 사장님 부러뜨려야죠 아버님 그 저 아버님 젊은 시절하고 지금하고 그 좀 정국이하고는 어때요? 아이고 비교가 돼요. 아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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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이거 참 좋아요. 아이고 그건 그거고. 그때 그거. 그건 그거. 그때 그거. 정국이랑 비교하면 안 돼. 야 이건 참 전화 연결하고는 대박일 텐데 그죠? 그럼 너 안 하고 정국이 왔어야 돼. 정국이 근데 저만큼 밥은 못 먹을 걸요. 아닌데 진짜 잘 먹는 아, 아무도 못 이겨. 나는 근데 기가 막힌 갱이 네. 형님은 지금 화가 반갑잖아요. 저는 며칠 전에 느닷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수요일 날 보자고 왜 그랬더니 한기수에 출연한다고. 잘 봐달라는 거지. 그 나는 아니야. 아니, 우리 이렇게 안 하거든. 나도 아니야. 나는 왜냐면 이제 전화는 형이 먼저 하셨고 이 정도로 좀 끝 되니까 좀 이렇게 좀 이거 너 C급이야 너 니 A 야 너 또 A급들 얼마나 많이 봤다는 줄 알아? 형님 제가 몇 번 고사했었어요 어? 야 그래서 고사 야 비디오 작가들 야 몇 번 야 이 정도가 고사를 해? 제가 뭐 더 이상 알 일이 뭐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야 니급은 깔렸어 아니 그 왜 그래 그리고 고사를 하고 네, 그럼 보통 예. 끝까지 고사를 야 가끔 아니 진짜 아, 그랬는데, 그랬어. 아, 너무 매달리더라고요. 아니, 어? 자존심이 있지. 느닷없다, 이거는 느닷없다. 아, 제 친구 지금 외롭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 그래? 키 큰 친구 하면 섭외했습니다. 아, 그래? 네, 예. 아, 그것도 공교롭게 얘도. 참, 쟤도. 얘도. 참, 쟤도. 안녕하세요. 좀 걸려요, 좀 걸려요. 하는데 좀 걸려요. 저 제 친구예요. 제일 크네요. 아니 저기 야 장훈이가 같이 알았어? 먼저 왔어? 네 먼저 왔습니다. 그럼 둘이 서장훈이가 저기 그랬어. 지금 아마 제 한 2m 12 정도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래 너하고 장훈이하고 나야 맞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들부들해 이게? 이 죽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 누가 있어? 아니 없어요. 아 아니 왜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왜 집중하세요?
저희가 원래 자가 파티라고 작은 그렇죠. 사람들끼리 네, 모이는 네. 약간 소모임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작지만 아름다운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꼬리 저 경제 양세형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 사이에서 이제 하하 형이 서장훈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죠. 제가 센터 역할이고 어 살도 부쩍 올랐어요 이 친구가 지금. 10kg 쪘습니다. 네. 왜 그래? 입맛이 좋아가지고 계속 먹고 있어요. 나 그래서 맨 처음에 병재 저기 대기실에서 보고 얘 뭐 맞았나 했어. 아니요. 훈수 살로 이마 정도 쪘어. 네. 아 정말 좋다. 병재는 이태원 자주 오나? 저 솔직히 자주는 못 오고요. 전 집이 홍대여가지고 아. 그 근처에 좀 있습니다. 경제가 돈 많이 잡고. 밝아졌네, 얘가. 아니, 그거 뭐, 내가 내가 얼마 전에 내가 경고했어. 뭐라고요? 아이 형 넣은 거야. 네. 그래서 계속 얘는 신이 주는 눈치 보는 눈빛이잖아.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폰 캐릭터를 하니까 내가 너무 무서워 보이는 거야. 나는 안 무서워하면서 무서워하는 연기하는 거 있잖아. 아니, 사람 못되게 만드는 거. 그 네티즌들이 오해할 뻔했다니까. 나 골로 갈 뻔했어. 야, 내가 왜냐면 얘 공연하는 거 욕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 욕 많이 한다. 간대가 상관 아닌데. 여기는 요즘도 이쪽 라인이 좀 많이 뜨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여기 그냥, 장난 아닌데. 야 이태원이 이렇게 변할지 한남동이 이렇게 변할지 몰랐지 아무도. 이거 수프 되잖아. 맞아 이런 걸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거 같아. 야 이게 수역이다 이게 수역이야. 이게 옛날 드라마에 나왔던 그 장면 아이가? 옛날 저 왜 그 드라마 보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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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80년대 90년대 드라마 보면 서울의 달이나 뭐 이런 어 그런 분위기의 간판이 사장님 이 슈퍼 얼마나 됐어요 하신 지? 여기요? 예 슈퍼 생긴 게 40년 40년? 와, 내 나이네 어머니 근데 40년 됐는데 어머니 와 간판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아, 예 안 바꾼 게 사람들 귀엽잖아 합덕 슈퍼 귀여워 이거 엄청 무서운 건데 원래 이 거리가 이렇지 않았잖아요. 다 주택가였죠. 그러니까 바뀐 데는 한 2년 됐네? 그러니까요. 아, 맞아. 얘 최근에 힙해졌어요. 네. 여기가 코너인데 다른 데 간판이 화려하면 할수록 이 간판이 훨씬 더 특별해 보여요. 그래서 더 돋보이죠, 이게? 애들이 예. 인터넷 많이 올려요. 이게 스웩이에요, 맞아, 맞아. 이게 스웩. 네. 이거 건물 주세요, 혹시? 그렇죠. 와. 40원 정도 몇 배 오르셨어요? 혹시 너무 궁금해서. 실행 안 되면. 못 벌었지만 그래도 이거 45만 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 던진 거지. 야 이거 하나면 지금 짱이잖아. 2층에 게스트하우스 있고. 여기를 개발하려면 우리 어머니 허락을 맡아야 돼. 어, 왜 그러죠? 그렇죠? 낀 땅이라고 그러잖아. 낀 땅 아니야. 예. 제일 좋은 위치인 거예요. 예, 그렇죠. 자리가. 예. 아,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가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보자. 아, Where are you from? 타이완. 오케이. Have a nice day. 사랑해. 사랑해. 멋있다. 아, 사랑해. 아, 아니, 아닌데. 네가 푸는 사람이야? 사무실에서 외국인들 사는 거 아닙니다. 비꼬신데. 너 외국인 나가면은 외국 분들이 좀 알아보시나? 아, 아 장난 아니죠. 베트남에서 최고 아니야? 런닝맨 해가지고. 런닝맨 하면 이광수, 강수지, 강수. 아, 강수래도. 어. 뭐 이광수 하세요. 어? 이광수고. 아니, 그... 다들 오해하시는데 저는 그냥 저예요. 그래. 많이 컸네. 이제 내 이름 앞에 뭐 잊어서 붙이지 마라. 아, 예. 난 나나. 아, 홀로석이죠. 어? 그럼요. 아, 여기, 야, 여기. 베이지 주택이 좀 있네. 어, 여기 뭔가 형, 여기가 뭔가 좀 느낌이 있다, 어. 형. 아, 이제 대사관들이 쭉 있는 것 같아. 어? 그 국기들이 있잖아. 아, 여기가 대사관으로 유명하셨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원이다. 아, 여기가 대사관이구나. 여기가 대사관로다. 네, 그런가 봐요, 그죠? 문서가. 30여 개국의 대사관과 문화원이 밀집해 있는 한남동 대사관로에는 수십 채의 대사관절을 포함한 고급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저 어디 나라 국기야 저거? 파랑색, 흰색, 초록색이 무슨 나라 국기야? 웬만하면 파랑색, 흰색, 초록색 있어요. 아, 여기 우즈베키스탄이네. 아, 우즈베키스탄이네. 와, 여기 멋있다. 아, 이거 멋있다, 야. 블랙에, 오. 골드에.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우와, 아, 안녕하세요. 어, 여기 우즈베키스탄 직원분이세요? 오, 와, 우리를 아는 게 너무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네, 오, 한국말 너무 잘하신다. 네. 한국어 공부 어디서 하셨어요? 한국 와서 하신 거예요? 한국 공부랑?
여기 좋다. 아, 여긴 아파트구나. 아파트 그죠? 안녕하세요. 오, 외국 분이시다. 우리 알아요? Do you know who I am? 와, 형. Where from? 사우디. 아, 진짜 아파트 여자. 사우디 아라비아. Yeah. From JTBC. Do you know JTBC? 선석희. 선석희. 뉴스룸, 뉴스룸. 문제 됐다. 아, 유명사 일반 명사니까. 바이바이. 리아. 아, 대사관 진짜 많구나. 아, 이게 부티가 쫙쫙 흐른다. 와우. 야, 여기는 우리가. 탭건 소녀. 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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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치 아라시. 아, 귀엽다. 한국말 잘해? 영어. 너 코리안? 예. 어디서 오셨어요? 너 코리안이라고 했는데. 아, 여기서 오셨다고? 아, 여기서. 아니, 키르기스탄. 어느 나라? 키르기스탄. 징기스칸? 이슬람, 이슬람. 키르기스탄. 키르기스탄. 네네. 아,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 네. 어, 센터아시아. 네네네. 센터아시아. 센터아시아. 맞지 않아? 어, 비슷하다. 야, 중앙대학교가 센터 유니버시티냐? 아, 그런가? 아니야, 중앙이 센터 아이가. 맞죠, 맞죠. 중앙이 센터죠. 왜? 어, 여긴 또 스웨덴, 스위스 대사관? 아, 여기서, 아, 그러네. 야, 예쁘다. 진짜 많다. 야, 스위스가 섬이야? 스위스가 섬이에요? 스위스 섬이요? 아니지, 섬 아니지 않아? 섬이에요. 아, 랜드라고 여기? 써 있어서? 어. 아, 에버랜드도 있고 뭐 다 랜드인데. 대박이다. 랜드가 섬 아니야? 야, 이제 뉴욕 미술관으로 가보자.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왔던 그 이태원 그 언덕 넘었어요. 그렇죠. 여기가요? 어, 어. 여기가 진짜. 진짜 부자들 사는 데잖아요. 드라마에서만 그 많이 봤어. 여기 형님 우리 그 평창동, 선봉동 이쪽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야. 대사관로 건너편 미술관 인근에 형성된 고급 주택단지는 전통적인 부촌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야, 담 진짜 높다. 예. 야. 이거 뭐고? 그럼 여기는 누구? 어. 여기 저 박회장님. 박회장님이에요? 이거 띵동 한번 그래. 오, 경주 웬일이야? 성 아니야, 성? 와, 진짜 어? 높다. 아니, 근데 금매로 나왔다는 금매 아이가, 이거? 여기요? 아, 여기 아닌 것 같아. 아니, 뭐라 했어. 아, 월세 97만 원. 여기는 월세 97만 원 안 할 것 같은데? 야, 97만 원도 싸게 팔았는데, 야, 이 집이 4매 나왔다고. 금매로 적겠으니까. 와, 여기는. 나는 사실 유병재를 보면서 이 혼자 스탠딩 개그를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 아,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탠딩 개그의 1세대, 2세대잖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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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세대가 너무 선배님이니까 직접 무대를 하시는 걸 정말 본 적은 없고 아마 이제 조만간 만약에 하신다면 꼭 보러 가서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근데 어떤 이미지의 선배님을 항상? 제가 머릿속에 꿈꾸고 있는 이미지가 선배 개그맨, 선배 코미디언이라고 하면은 딱 두 종류인데 주병진 선배 아니면 이경규 선배 이렇게. 예. 근데 저는 그럼 주민 선배는 어떤 스타일이고? 조용조용하고 아무도 상처 주지 않고 존댓말로 모두 가정을 휘어잡는 스타일이 폭소를 유발하시는 스타일이고 우리 막 스카치지 막 할 때 거 지금 길을 하나 만들어줬잖아. 명성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박명석 경률 아니야. 야, 박차도 꺼내지 마. 걔는 D급 F급이야. D급 야, 걔는 옛날에 MP 지나가다 어이 박 하고 와가지고 노래가 빨간 넥타이 야 들어가. 그래도 그 명수 정도면 형님 버럭 후계자잖아. 야, 무슨 버럭 후계자야. 걔는 영혼이 없네요. 걔는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야. 나는 진짜 화를 내는 거야. 이 짜배기. 나는 진짜 화를 내는 거야. 박명수는 쇼라니까. 착하면서 이거 하려고 야 이러고. 걔는 팀 어떻게 짜죠 형님? 간단해. 병재랑 저번에 한번 했잖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하고 하면 되지 뭐. 처음 왔으니까. 그래. 예. 처음 다 줬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노하우 같은 것도 전해주고. 아, 저는 오늘 진짜 경규 형님의 파워를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예. 진짜 형님의 인프라를 진짜 몸으로. 띵동. 오, 경규 웬일이야? 예. 아, 회전인적 경규입니다. 아. 어떻게 갔어? 아, 지나가다 그 하하라는 친구하고. 내가 나갈까? 근데 형님, 우리한테는 그래도 형님이 사실은 대본데 너무 경제력이 너무 이렇게 없어서 두 손 모으시고 이게 이거로 나는 이거 조금 실망스러워서 금방 아니야 이게 많으면 와 나이도 나보다 어려 나이도 다섯 살인가 어려 아이고 우리 마지막 목표인데 그러지 마세요. 알겠어.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래 좋아. 한강의 한 남쪽에 남산의 남. 네. 자 한남자에서 까불은 드라마 함께 출시. 이제 한강과 남산의 정기를 받아 한남동의 벽을 넘을 시간이 왔다. 와, 여기? 됐어.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제
동훈이 니를 아는지 여부가 중요해. 네, 예, 맞습니다. 유재석 그 친한 사람. 그래가지고 좀. 유재석 씨는 유재석 씨고, 전 또 저니까. 아, 배고프다. 어, 느낌 쎄한데, 쎄해. 여태까지 두 분 다 실패하신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 오늘이 그날이. 횟수로 3년 차야, 한 번도 그랬어. 근데 이제 만약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시청률에 아주 그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책임을 져야 돼. 너네들 때문에 안 된 거 아니야 지금. 아, 홍대로 오시지. 홍대. 홍대. 가네. 홍대는 내가 볼 때 안 되겠다. 이게 뭔가. 그래, 들어가자. 안 되겠어. 안녕하세요. 무한 도전. 걷지 말고 뛰어라. 런닝맨의 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무한 도전. 그렇지. 걷지 말고 뛰어라. 런닝맨의 하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저 아세요? 네. 아, 저 어머니. 저 저는요, 어머니 지금 우리 한끼 일수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어머니.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 아무도 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였습니다. 이거 세한데 이거. 네, 형 오늘 이제 앞으로 계속 무한 도전 걷지 말고 뛰어라고 계속 하실 거예요? 가자. 아, 근데 무한도전 그거 네가 하니까 야, 오랜만에 들을 반갑다. 반가운데. 보고 싶었는데. 가자, 하야. 창피하다. 아, 하지 말 거야. 근데 보통 요 정도는 실패하고 성공하시죠?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이제? 그래, 해. 네. 어, 여기는 오케이. 없는데, 초인종이? 헤어프레이. 헤어프레이. 호수를. 나 102호. 102호 가볼까요? 내 네 느낌이 나 이번호 좋아. 헤어프레이. 야, 얘 빨리 가자. 아, 야, 얘 또 있잖아. 어, 안녕하세요. 네. 몇호 사세요? 몇호 사세요? 어, 5층에 사세요. 5층이에요? 어, 500. 지금 사셨어요? 여기 지금 두 집밖에 안 사. 아, 그래요? 손님들 다 깨가지고. 아, 지금 올라가세요. 아, 지금 사실은 네, 지금 들어가지고. 식사 하셨어요? 하진 않았는데. 제가 차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네. 일단 올라가시면 저희가 이거 벨 누를게요. 최강의 한국 사람 안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몇호예요, 몇호예요, 몇호예요. 저 무슨 이상한 꼼수 부리는 것 같은데? 몇호예요? 500. 이게 진짜 얘기야, 지금.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이따가 벨 누를게요 라는 말이야. 아니. 아니, 아니, 왜 그래? 안 하세요. 어머니, 101호 사시죠, 101호. 아니야. 됐어, 가. 여보세요? 오케이, 네, 하고. 오케이, 됐어. 그 다음 우리. 네, 너 우리. 자, 일단 해봐봐. 어. 진짜 그러지 마, 제발. 올라가시오. 제발 그러지 마. 헤어프레이 하시죠. 자, 됐자, 됐지? 아니, 아니, 한 번만 더. 됐자. 끝났잖아. 됐어, 끝. 너 이제 네 할 차례. 네, 저희. 야, 네. 기다려, 어디? 어, 저는 500로 할게요. 왜 갑자기 300이로다, 500. 500. 네. 아니, 좀 이따 해봐. 아직 안 들어가셨어. 여러분들, 그거 하기 전에 우리 할게. 들어가셨나? 401호 됐어, 좀 하자. 왜 눌렸어, 401호? 아, 뭐 눌렸어요, 그냥. 잘 안 살잖아요. 아, 그렇지. 빨리 눌러. 어차피 안 산다고. 야, 우리 찐했어, 500. 네. 자, 이제 저랑 뭐라고 했는데. 500.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래, 올라간다고. 어, 누나, 누나, 안녕하세요. 아, 저, 아 누나래. 저희 안녕하세요, 저 하예요. 누나인지 어떻게 알았어? 제가 그 누나라고? 누나라고 그랬어요. 설거지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 아, 식사하셨다, 안 하셨대? 식사 안 하셨죠? 안 했는데요, 제가 지금. 아, 냉장고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모님. 아, 라면이라도 괜찮아요. 물 한 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네. 문 한 번만 열어주세요. 아, 네, 잠깐만요. 예, 1분만 좀. 1분? 아, 그렇게. 야, 네, 감사합니다. 아, 야, 이렇게 해도 돼요? 나, 예, 아니, 그냥 눌렀어. 눌렀어. 축하하고 이제 가야 돼, 우리가. 예. 그리고 왜냐면 원래 7시 반 이후로는 밖에서 만나도 들어갈 수 있어. 아, 규제가 다 완화돼. 아, 그 시간 없어. 일단 갈게요. 축하해. 갈게 주세요. 고마워. 네. 아, 형님 진짜 무슨 운이야? 된 거야? 천운입니다요. 됐어? 예, 됐어요, 됐어요. 아니, 남편이 외국 분이시라고 그러는데? 아, 예, 아, 이거 진짜 고마워, 너무 좋네요. 아, 흥분되네요. 맞지, 테크닉? 형님 진짜? 테크닉 맞지? 형 모든 반칙은 다 실문이에요, 진짜. 저한테 전수해주세요, 형님. 반칙이 아니고 노하우라고. 노하우야, 맞죠? 아, 좋은 말이 있네요. 노하우를 나고 노하우. 얘기해야지, 반칙이라고. 아, 진짜 존경해요. 노하우야. 예, 네, 진짜 영원히 존경합니다. 야, 내가 쓱쓱쓱 다녀서 보잖아, 아, 저건 되게. 와. 누님! 불안해가지고. 하야. 누님! 좋다, 멘트 좋다. 하야. 네. 1분 기다려 버렸잖아. 떨린다, 떨린다.
집에서 모험 하나 드러내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쟤. 하하. 런닝맨, 런닝맨.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왜, 왜? 저게 뭐야? 조금 친근하게. 누나! 500 누나! 벤치로! 안 좋은데? 오, 어 누나, 누, 아유 누님, 아, 누나, 아유. 누님, 어유, 아, 안녕하세요. 어, 누나, 괜찮을까요? 어. 너무 죄송해요. 아 그러셨구나. 저기 시칠레 지금 고향은 어디세요? 아 저는 한국 사람 서울 사람 맞는데요. 아 그래요? 서울에 사는데요. 아 그래요. 우리 저 남편 되시면 아직 오셨어요? 아니요 지금 뒤에 대사관 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유럽 거기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 분이세요? JTBC 하루도 못 보셨어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남편분한테 전화해서 오케이 받았습니까? 네. 너무 멋있어요 언니. 아, 없어인가요? 제가 TV 그거에 보여주고. 너무 멋있다 영화는. 아니요, 다들 예, 아, 저쪽도 다 누르고 다니세요. 네 맞아요. 죄송해요. 속 났군요. 아, 근데 속 났다고 했지. 아, 예, 맞아요. 아, 맞아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So, do you want me to love and do you want to come join? Or? 네, 좀 오시라고. 예. 오케이. Okay. All right. All right. Okay. Thank you. Bye. Bye. 네. 들어오시? 네. Okay. Okay. 괜찮아요. 어, 근데 너무 좋은 추억이 네. 될 거예요. 아, 괜찮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괜찮죠? 성이요. 성이? 네. 성이 성이 누나. 성이 누나. 와, 너무 좋아요. 네, 가시고요. 예, 예. 야. 김홍도 그림 아니야? 예. 오, 싸이 형이네. 갤러리를 닮은 인테리어에 새하얀 컬러의 모던함이 묻어나는 한남동의 어느 우아한 저녁 속으로 들어왔다. 이야, 이거 호주인가 봐요? 아, 저희가 좀 여기저기 나왔어요. 아, 여기저기. 살았던 데 사진을 좀 찍어놨어요. 아, 스위스. 스위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호주 집에서 볼게요. 네. 아, 하바드. 호바드. 호바드. 야. 저희가 아들만 셋이는데 쌍둥이가 네. 둘이 있어요. 오, 대박. 아, 쌍둥이. 네, 쌍둥이. 앤드루랑 샘이얼 매트는 지금 대학 들어가서 호주에 있다고. 아, 그래. 아, 그치. 매트는 나이가 좀 들어 보여야 되죠? 네. 이 남편. 네. 아, 너무, 야, 진짜 행복해 보인다. 야, 아,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시네. 호주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저희 신랑은 호주 사람이 맞는데요. 현재는 스위스에서 네, 지하동을 다 왔습니다. 아, 스위스에서? 야. 저희가 저는 어떻게 호칭을 어떻게 부를까요? 어머니라고 하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아 그냥 써니라고 좀 부르세요. 써니 누님. 저희 신랑은 쇼운 서튼이고요. 저는 써니 쇼운 써... 형님. 네. 써니 누님. 네. 저는 네. 써니. 신랑이 와야 좀 재밌으실 텐데. 제가... 아니 아니요 지금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그럼 주로 매일 집에서 드시나 보죠? 네. 집에서 매일 드세요? 아 신랑이요. 집밥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하루에 한 끼는 한식, 하루에 한 끼는 웨스턴을 먹어요.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네 잘 먹어요. 네. 밥보다 더 좋아해요. 뭐 좋아하세요? 낙지볶음을 제일 좋아하는데. 낙지볶음? 네. 와, 그쵸. 매운 것도 잘 드세요? 네. 대박. 네. 그거 엄청 매운데? 어, 선생님, 그런 거 저희 험한 거 저희 시키세요. 이거 하나만 좀. 어, 제가 드릴게요. 사실은 스파게티도 드셨을 때 어제 만든 거. 아, 진짜요? 오, 대박. 뭐? 스파게티다. 네, 저 리사이클. 스파게티 어떻게 만드셨대요? 원래 외국 그 드라마 보면은 막 프렌즈 이런 거 보면은 막 냉장고에서 차가운 스파게티 먹잖아요. 스파게티? 네. 아, 그래요? 어, 완전 고급스러워. 어, 진짜.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야. 방정서 나와 레벨 차이가 있어. 아, 일종 점입니다, 점. 네? 근데 하시면서 굉장히 재밌는 일도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되게 감동적인 것도 있었어요. 예, 예, 예. 좋았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종영 안 하셨어요? 저 종영한 줄 알고. 종영하지 않냐고요? 두명은 제가 했어요. 오!
아, 혹시 네. TV라서 음주가 안 되시나요? 아니, 상관없어요. 샴페인 정도는. 저희 신랑은 와인. 와인. 아니, 아무 상관없어요. 뭐 와인 뭐. 어, 개고급. 어? 어, 너무 고급. 뭐 고급이야. 한지주에서 와인은 늘상 있는 일이야. 아. 제가 굉장히 좋은 샴페인 안했어요. 샴페인? 아유, 이걸 무슨 또. 아이고. 펜지니아에서만 나오는 건데요. 저희는 항상 저희 신랑이 저녁에 한 잔을 좀 한잔하고 이렇게 간단히 좋죠. 마시는데요. 네. 오우. 한 잔 한번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어, 예, 그래요. 제가 한 잔 따라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한남동이야. 글로벌하고 한남동이야. 아, 야. 네. 야. 치얼스. 치얼스. 아. 하하. 에이.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아, 예. 많이 드세요. 아, my name is Kevin. Kevin? Yeah. My name is Angry. Angry. Oh, yeah. Angry. 그래서 내일 신랑이랑 애들이 오기 전에 하루 나이랑 어? 나이랑 살 거거든. 그래서 저희 홍대 갈 거거든. 어? 오세요. 우리 가게 오세요. 맹세, 맹세. 진짜로. 네. 네. 내일 오세요, 내일. 어, 마음은 가벼워진다. 그래. 오케이. 오늘 먹은 만큼 내일. 네네네. 무조건 제가. 그래. 근데 가게 전화번호 주셔도 돼요. Hi, you need to come. I'm alone. No kids. You need to come quickly, please. Actually, I've got some chicken breast and I'm gonna cook pasta as well. So it might be not much, but if you want, you can do it. But it's quite late dinner for them, so we might be just treat to what we have, you know? You need to, yeah, you need to come quickly, please. No soju, no soju. No, no soju. No, I want a soju. I want a soju. Oh, okay, just buy one. Yeah, yeah, yeah. No, we have, so quickly come. Yeah, bye. 남편이 귀가하는 동안 웨스턴 스타일로 저녁을 준비하는 써니 미님. 먼저 샐러드에 올라갈 치킨을 굽고 아삭아삭한 채소에 빨간 라즈베리를 얹은 후 부드러운 아보카도를 더한 샐러드까지 완성. 알맞게 잘 익은 푸실리 파스타 면 위에 써니만의 특제 토마토 소스를 얹어내면 준비 끝. 그 오, 감사합니다. 샐러드 다 드셔야 야, 돼. 이야, 이야, 오, 이야. 파스타. 와, 기가 막히다. 와, 퍼펙트. Thank you. 다이어트? No. 다이어트? Every day, 24 hours, 365 days. 다이어트, isn't it? Sure. 이국적인 한남동의 이국적인 이 한 끼는 국제부부 써니와 쇼의 간편한 서양식 디너로 레스토랑 못지않게 스타일리시한 밥상이다. 남편분이 우리 써니 씨를 쳐다보는 게 너무 이게 러블리하게 쳐다보네. 좋은 사람이에요. 오. Your eyes always beautiful. Innocent? Look at me. 사실 저는 결혼하고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처음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다 해줘야 되면 조강이처럼 살고 싶었는데 이제 애들도 있고 살다 보니까 아, 원래 이제 그냥 계시네. 그럼 다 맨날 업앤다운하고 아침마다 소리 지르고 가방 싸, 도시락 챙겨. 당연하죠. 예. 밥 먹고 빨리 학교 가고 애들 딱 나가는 순간 이제 헤븐인 거예요. 네, 네. 그게 좀 길티도 한데. 네. How did you come to Korea? Company? Company. Yeah. Company. Oh. Yes. 엘리베이터로 쭉 계속. 아니에요. Actually, before different company. 처음에는 독일에서 지멘세자 사장으로 한번 나왔었고 제가 만났을 때는 그 다음에 대관령이나 제주에 가시면 그 풍력발전기 혹시 베스트. 예예예 yeah, yeah, yeah. 알죠 알죠. 덴마크 베스타스라는 회사 그 아시아 퍼시픽 사장으로 싱가포르 한 5년 있었어요. 풍력. 네, 그랬다가 삼성으로 옮겼다가. 지금 이제 스위스에서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히틀러 사람들. 예. 아, 근데 그 좋아졌던 사람. 예, 그 신들러 리스트. 예. 예. 거기서 책임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결혼하시기 전에 예. 어떤 일을 하셨어요? 호텔 측에 오닝 컴퍼니 측에서 일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치카트 했었고 그때 저는 하얏트 좀 구매했습니다. 와. 너무 궁금해요. 두 분 어떻게 만났는지. 아, 좀 이따가 멜로는 좀 이따가. 좀 말라, 이 자식아. 막 통통수 이런 거 바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라. 알겠습니다. 자가 파티만 해왔던 하하는 생각지도 못한 근사한 디너 파티에
미쿡 리액션 폭발하고. 아, 진짜 미쳤어요. 크레이지. 파스타 한 입, 샴페인 한 입. 고급진 서양식 반주를 만끽하며 한껏 기분을 내보는 경주. 눈부신 써니와 그녀만의 케빈 코스터너와 함께 미드 속으로 들어간 듯한 글로벌한 저녁이 익어간다. 아, 저 미쳤어요. 헤이! 아, 지금 뭐 볼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 솔직하게 감독님, 나 이거 보고 나 눈치챘어. 왜? 어? 야, 드디어 강호동과 추성훈이 만났구나. 시! 아니지, 이거는 성훈이하고 호동이의 팔씨름은 사실상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둬야 돼요. 아니야, 안 하는 거예요. 드러내서는 안 돼. 이거 왜냐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성훈이 형은 봐줬대요, 지난번에. 본인이 봐줘서 끝난 거라고. 아, 얄밉다. 아, 진짜로. 아, 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형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앉으셔서 서서 빨리 팔씨름 하시고. 한 판. 풀어. 오늘 풀어. 이거 호랑이하고 자작으로 사실상 으르릉 그러지 마, 붙지 않거든. 붙어. 아, 그 말 누가 호랑이하고 자작해요? 호랑이하고 돼지인데. 호랑이하고 돼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회사 들어갔겠어요? 이게 무서울 게 없어요, 예? 저도 이제 호동이 라인이 강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 유라인이에요, 이제. 옛날 라인 잘못 타가지고 옛날에 나 강라인인 줄 알고 앞에 가서 이렇게 잡혔어. 선배님. 선배님. 이건 무슨 라인 따질 때야? 잠깐만요. 방송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잠깐만요. 3개 4번 준비하시고. 잡지 뭐예요, 형? 사삼. 어떻게 해서 대박이라고 그냥 정말. 자. 아, 진짜. 긴장된다. 어떡해. 의자 소리나, 여기. 책상 소리나. 자, 양손 준비됐습니까? 준비. 자. 준비. 준비. 어, 대박. 입질. 빨리! 강호동, 오프닝을 성동이 형, 머리 굽는다. 오프닝을 30초 할 수 있을까? 과연 강호동, 오프닝을 성동이 형, 머리 굽는다. 시민들과 리얼이야. 무승부. 대박. 이게 무거운 건데. 대박. 아우. 형도 힘 다 쓰던데요? 얼 보니까. 아, 지구력이 대단해. 힘 세. 자, 오늘. 네. 언제나 진짜. 네. 진짜 멋있어. 네. 자. 11회한 야생 숲꽃 호랑이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 무승부 끝났기 때문에 호대 고생했으니까 니 마음대로 서툰다 하고 오프닝 마음대로 하시라고 오프닝도 니 마음대로 하고 오프닝 이 정도면 됐어요. 야, 이거 힘이 빠져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야, 손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야, 너는 한기집시에 한 번도 오늘 다 냈냐? 아, 예. 이게 수요일 날 11시 방송이면 저 한때 다 오실 때거든요. 아, 컨디션 조절. 예. 선배님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컨디션. 연예인은 항상 방송 가기 전 컨디션 최고로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가르쳤잖아요. 무동아, 근데 니 컨디션 안 타던데. 요즘 좀 타거든요. 야, 형, 이 말버스 탑니다, 형이. 그래? 사동 갑니까? 상도 사동. 요거. 사동. 사동.
아, 안녕하세요. 예, 상도동 왔어요. 어디 갔어요? 집에 있습니다. 아, 집 상도동에? 상도 몇 동이세요? 4동. 오, 4동 가요? 우리도 4동 가는데. 일요일이시니까. 아, 일요일이구나. 네, 부부가 함께 이제. 아. 어. 아, 오늘은 밥 드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주말이라. 그렇잖아요, 평일보다는. 그렇겠지. 살살 얘기하세요. 공공장소에서. 형은 또 그게 얘기하시거든요. 야, 살살 얘기하고 네. 좀 천천히 얘기해.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내는 우리 여기 달렸잖아. 얘 내는 여기 달렸거든. 여기 내야 돼. 여기 아니에요. 여기 내야. 여기서 생각 바로 나가는 여기 라미네이트거든요. 버스는 라미네이트 뇌를 가진 광희를 싣고 상도 4동에 도착했다.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지? 어,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상도동이에요. 양녕대군. 어? 양녕대군. 어, 양녕대군. 양녕대군. 아니 아니. 너 아니 제가 무슨 대군? 진짜. 형, 제가 무슨 대군을 하세요? 양녕대군.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 양녕대군이야. 나 몰라. 나 이거 단독 발음이야. 단독 발음. 양녕대군이라고 했잖아요. 광희야. 어. 네? 양녕대군에 대해서 설명해봐봐. 힌트 하나 줄게. 예. 세종대왕. 예. 와, 인연이 있어. 세종대왕 아들. 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태종의 아들. 태종 맞나요? 저 멘트 안 할래요. 아니야. 매니저! 매니저 어딨어? 자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매니저 이런 얘기를 하면 자나가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보고 있을 거야? 잠깐만. 예? 양녕대군 행이 예. 세종대왕의 맏형. 예. 그러니까 태종의 큰아들이지. 태종의 큰아들. 응. 아, 태종 진짜. 태종 대왕 양녕대군 그 묘가 있대. 아, 여기요. 이쪽에 이런 데 오면은 이런 돌덩어리가 있어요. 네. 무조건 그 앞으로 가야 돼. 아, 어쩐 여기서 네가 막 찾아내면 돼. 여기서. 태종의 장남이자 세종대왕의 맏형 양녕대군의 사당과 묘가 있는 지덕사. 지덕사가 위치한 이 길은 오늘 양녕로가 되었다. 도시의 풍경이 된 양녕의 흔적. 그쪽으로 효룡대군이 또 있어요. 예. 내가 그 효룡대군파 아니야. 아, 진짜? 그럼. 치마니? 그럼. 오. 그지? 이번 기회 또 알게 되네요, 형. 아, 이거 알았어야 되는데. 아, 그래, 일단 가자. 예. 어디로 가야 되노? 상도동. 주택가가 많을걸. 아, 그래요? 다세대 주택도 많고, 이게. 그죠?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응. 가자. 그리고 그, 특별히 뭐 단독 주택만 많은 것도 아니고. 아, 이제 이게 돌아다니면서 네. 어느 집을 갈까, 이렇게 호구조사하는 거지, 호구조사. 네가 볼 때 형님 3월 달에 예. 아는 형님 출연하시거든? 네가 볼 때는 대박 날 것 같니, 쪽봉 날 것 같니? 아, 그러니까 어찌 될 건 간에 기본빵 하시니까. 저. 기본빵이라고. 아니. 기본빵? 그게 아니라, 선배님. 야, 얘도 진짜 이거 많이 계속 많이 하네. 야, 너 하는 것 같아, 선배님.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주시면 제가. 예, 선배님. 선빵 하시니까. 선빵 하시니까요. 라미 광희는 깃털처럼 가벼운 입놀림으로 혼쭐이 났고. 반면 과묵한 성우는 팔씨름 이후 영 분량이 없다. 말을 예. 녹화가 예. 또 틀렸어. 예. 에이구 참 내 이거 또 뭐야? 협찬 받았을 긴데. 그 아까 팔씨름 했다고. 아, 너무 팔씨름. 격하게 해가지고. 아니 그게 뭐라고 다들 이렇게 테이프를 좀 주보세요 감독님. 어 형 무슨 어 이거 저 상평하려는 테이프 좀 주세요. 잠깐만 저거 들어와. 눈 내린대 눈 내려. 아이 참. 아 정말. 조금 없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성우는 이런 식으로 분량을 뽑았다. 진짜 양녕로다. 왜? 아, 이거 도로가 전부 양녕로라고. 양녕로니까 네. 저기 주택도 대왕주택이야. 그러네. 아, 우리 동네야. 예. 맨날 봅니다. 예, 저도 봤으니까. 어머니 맨날 보신대요, 함께 주세요. 한, 예. 야, 근데 이게 현실이야. 형이 내보다 조금 못생겼어.
코미디언 돼가지고 많이 웃고 그래서 네가 얼굴이 좋아졌지. 사실이 조폭 얼굴이었어. 내가 이거 그 사진 한다 이 공개 안 하려 했는데 어? 노래 가면 인상 이렇게 바뀐다는 걸 보여줄게. 내 15살 때 사진입니다. 이게. 아 진짜 못되게 보인다. 이게 조폭이라고 조폭. 진짜 못되게 보인다. 33년 동안 계속 웃었더니 야. 얼굴이 요렇게 해서 와. 내가 진짜 못돼 보인다 이거는. 35년 전 나의 얼굴. 어, 너무 멋있다 근데 얼굴. 유남이시다. 이쁘다니까 애가. 선생님 자꾸 화만 내시니까 얼굴이 자꾸 되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도 여기 재배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방 재배치를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쫙 재배치하면 20년 젊어 보이세요. 야, 웃어야 돼 계속. 저도 노력하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확실히 노력하면 얼굴은 바뀌게 돼 있어요. 봐봐. 정말 사람은 노력하면 우리 다 인생이 바뀌다. 인생이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형도 많이 잘생겨진 거잖아. 아니야 그래도 이게 옛날 모래빵 나오기 전이가 뭐가 나오기 전에니 10년 세련됐는데도 그 속에 어떤 좀 촌스러움 있어. 야성적인 게 좀 더 진하게 있을 때. 오늘 쉽지 않겠다. 아니 궁금했던 거 이거 학교 축소하면서 정말 맛있는 음식 해주신 분 있어요? 정말 손맛이 좋으셨던 거. 많아. 손맛이 정말 좋으셨던 거. 그건 의미가 없어. 아 물론 정성도 좋지만 이게 예. 최고의 반찬은 흙이라고. 아 누구도 흙은 아니야. 아우 흙이 배고픔이라. 아, 흙이라고. 근데 뭐 흙이라고 이렇게 나 흙인 줄 알았어요. 아니 야 아, 진짜 아 발음이 너무 부정하니까. 나 이거 야 이거 오래 가면 진짜 재밌는 거 같아. 최고의 반찬은 흙이에요. 흙. 야 나 호둥이 반찬이다. 야 흙이야 흙. 와. 우리 호둥이 흙봐라 이거. 호둥아 먹어라. 날이네 오늘. 형. 호둥아 야 피자다 피자. 호둥아 피자. 흙. 피자 한 판에. 피자 한 판에. 맛있겠다. 아, 저 토핑이 잘 됐는데 왜? 토핑 아몬드하고 많이 먹겠어요. 아몬드를 양 넣는데. 이거 새로운 토핑이다 이거 뭐지? 이거 튀겨요. 자 오늘 여기 하자. 왜 행이? 예림이 소가. 행이 딸이 네 딸은 사랑이잖아. 예. 행이 딸은 예림이야. 예림이. 이 예림. 오. 아, 꼭 들어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많이 살아. 행이 왠지 이 집 땡기겠다. 예림이가 미소를 짓고 있는 집이니까. 그러네. 한번 하자고. 호동이는 지호가 있으면 들어가요. 지호가. 지호가 누군데? 하고 얘기해. 어? 야, 너 재승이 아들 이름. 야, 너 네 아버지. 야. 아니야. 내 형이 얘기 말하는데. 잠깐만. 야, 남자 얘기. 아무리 네가 유세수를 종료하고 아버지를 모신다 하더라도. 이 아들 역시. 지호. 시후인데 시후잖아. 얘는 형이 재생 아들 얘기하는 거야. 지호. 나 이리 와. 야. 야, 경기 그리 싫어한다. 너 지호 너 이리 와. 네 집 명호는 무한도전에 가 있고. 야, 멍기기 잘해. 안부 다르네. 야, 내가 너무 잘해. 잘 배워왔죠. 선배님. 당장 안으로 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말하는 걸까? 담장 안으로 들어보지 마세요. 어? 들어볼 거 없어. 그런가? 여기 누가 뭐 했나 봐. 그래서. 너무 야. 궁금해. 담장 안으로. 여기 이게 딱딱 뭐. 나. 야, 나. 야. 오. 너. 선배님. 여기. 야, 연기 잘한다. 쟤 너 오지는 여기는 네가 태어났는데. 온갖 그런 프로를. 야, 너 이 프로를 할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선배님. 내가 갔다 왔어? 아니 이제 가야 돼 저는. 내가 예. 책임지고 최전방을 보고. 아주 사이좋게 일요일이라 조금은 달랐던 사전 탐색이 끝났다. 쫙 주택을 돌아봤는데 네. 성훈이 네가 봤을 네.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 전체적으로? 주택이 여기 동네가 진짜 조용하고 사람도 좋고 그 일요일이라서 저는 오늘 밥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적으로? 네, 느낌이 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성도동 분위기는 좋은데 밥을 이렇게 같이 먹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또 주말이라 오히려 평일보다 주말이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평일은 가족들하고만 있고 싶은데 또 더 편하게 있잖아요, 더 이렇게. 아, 되게 까불까불하네. 진짜로, 선배님. 좀 차분하게 있네. 저 감독님, 저는 경기 선배님하고 안 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전 인터뷰 때도 저는 강호동 형님하고 하는 조건에서 컨펌을 내린 거지. 야, 나는 저는 안 한다 그랬어요. 야, 사실적으로 너는 경규 형한테 더 많이 배워야 돼. 아, 야, 봐봐. 상도동인데 가이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둘 다 이제 기운이 좋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이 기운을 그러니까요. 받아가지고 예. 오늘 뭐 어떻게 보면 동물의 왕국을 치면 호랑이 사자가 다 만난 거니까. 어우. 자, 한 끼! 슛샷! 이렇게 스포츠 팀과 예능 팀이 탄생했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 어, 그러네요, 두 분이서. 저... 어, 저도 그러면 오늘 기분 좋은 게 저도 이렇게 대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선배님처럼? 선배님, 벌써부터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스포츠는 네. 일단 규모도 중요하니까 네. 일단 큰 집하고 한번 붙어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선배, 저희는요? 우리는 뭐 아버지도 마. 띵동, 띵동. 실례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예요, 어머니. 저희가. 어, 맞아요. 예, 예.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스포츠팀에 이어 예능팀도 안으로 입성. 어,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식사? 식사하셨어요? 어머, 어떡해. 우리 식사를 한다고, 어떻게 하고? 아니, 식사하셨어요? 식사를 그냥. 네, 식사하셨어요? 아, 그냥 일단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 식사를 했으면 안 돼요. 아, 근데 이, 너무 따뜻하시다. 아, 너무너무 오른다? 어떡해. 갈게요, 어머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식사하셨는데 또 하겠대. 안 된대. 무조건 먹어야 된대.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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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주 우리. 광이라고 가수예요. 아니 제가 봤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예. 네. 외모가 이래서. 아 뭐 어디 미인이신데. 그러게요. 누구 계세요? 남편하고 식당은 저 위에 있고요. 식사 안 하셨죠? 남편 되시는 분 한 분 물어보세요. 잠시. 같이 밥 먹으시냐고. 오 그렇게 먹으시는 거예요? 잘 가만히 있어. 선배님 제발 좀 나대지 마. 너무 배고파요. 선배님 너무 배고파요. 예? 소리 지기 직전이야. 선배님. 어, 애기들 좋아요. 애기들 좋아요. 아, 선배님, 애기한테 제 얼굴. 안녕. 안녕. 아니, 오빠. 어, 도망가버렸다. 어, 진짜 괜히 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버님 나오신다, 아버님. 아, 그런가? 아버님.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버님, 저희 프로그램 아시죠? 아, 저희가 이제 밤에 오늘 이쪽 동네에서 띵동해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밥을 주시면 저희가 밥을 먹고 아니면 그냥 저희 또 떠나면 되고 식사를 하셨으면 저희 또 못 들어가고 저희도 8시까지 밥을 못 먹으면 편의점에서 2,000원 갖고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선배님 저희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가기 전에 따끈한 밥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예예 예, 예. 왔다 와봐 각계 전투로 하자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코미디언 이경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저희가 이게 밥 숟가락을 듣고 밥을 이렇게 같이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식사하셨어요? 아니, 아직.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조금 이따 하려고요. 아, 같이 이렇게 식사해도 괜찮아요? 그럼 저랑 같이 드실래요? 아, 아무도 없어요, 집에? 네. 그래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또 우리 광희라고 있어요. 잠깐만요. 예. 식사하셨어요? 네, 식사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랑 이경규 선배님하고 밥 못 먹겠거든요. 광희야. 예, 선배님. 식사하셨대? 예. 어? 예. 빨리 와. 어, 예. 예. 광희야, 이리 와봐. 우리 무슨... 이리 와. 아, 됐. 이 집 돈데요? 아! 아, 어떡해. 손재가 떨려서. 아, 괜찮아요, 어머니. 잠깐만요. 예. 아들한테 문자 예. 할게요. 예. 아들 어디 갔어요? PC방이요. 아들한테 우리 왔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오라고 하세요, 아들. 아들. 집에 와라. 어떻게 나 사진 얼굴. 어, 아,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저. 예, 예. 저, 어, 선배님. 역시 선배님께서.
아, 너무 따뜻하다. 예능팀도 노력 끝에 행운을 찾았다. 바로 편의점 문턱에서. 밥 그냥 제식으로 드려. 아, 그럼요. 지금 먹는 대로 그냥. 야, 어머니 저녁 어떤 거 드시려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제가 삼겹살. 에? 진짜요? 네. 저기 맞았나? 냄새로만 맡았던 그 삼겹살에다 행운이 겹으로 찾아왔다. 저희 아들인가 그런 거지? 우리 얘기하지 마고 오라 그래. 아들 밥 먹자. 네. 걔 좀 봐 와서 빨리. 아들 멀리 있어요? 아니요, 여기 PC방 밑에 아래. 아, PC방? 그냥 제가 반찬을 못해요. 우리 시골. 시골에서 그 갖고 오시는 거야? 형님이 네. 맨날 해주셔갖고. 야, 이 김치예요? 네, 순창에서. 이야, 이거 봐라. 음해, 음해. 어떻게 살림도 못하는데. 음해, 순창 김치요. 순창. 어머니 제가 원래 또 요리 프로그램 했었잖아요. 네. 보셨죠? 네, 하시더라고요. 예, 요리 프로 참 그 자랑하네. 솜씨도 없는 그렇죠. 사람인데 저희 형님이 담아주신 김치 갖고 제품 내내. 잠깐만 드셔보세요. 입이 쩍으셔서. 어우 맛있다. 맛있어요? 아, 다행이다. 이거 뭐예요? 아, 시골에 우리 형님이 해주신 꼬치죠. 아, 고기랑 함께 먹으면? 네. 반찬 너무 없는데. 갑작스런 식구맞이에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이지만 아, 그러실 필요가 없다. 이들에겐 지금 흙이라는 최고의 반찬이 있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응? 이거 아니에요? 언니? 인사드려. 어, 아들! 어! 피시방 있다가. 아이고. 아들 밥 좀 차려. 밥 좀 차리세요. 네. 제가 밥 풀까요? 밥 좀 이쁘게 퍼라 아들. 어, 예쁘게 필렸는데요. 밥 좀 이쁘게 퍼.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거는 삼겹살 끓일 고기 구워서 소스해서 드릴게요. 두 개 다. 두 가지. 기가 막히네. 오늘 극적으로 들어와 극적으로 먹을 뽁 터졌다. 아들, 냉동실에서 마늘 좀 꺼내줘봐. 마늘 한번 구워보자. 어머니, 냉동실에서 마늘 좀 꺼내드릴까요? 통마늘, 저기 냉동된 거 있거든요. 어, 뭐, 야, 냉장고가 그냥. 어, 선생님, 마늘이 이렇게 많아요? 봐. 그냥 이렇게 넣을게. 예. 넣어서 쫀득한 거 주시겠다. 이렇게 배추를 서서히 씻으면 좋거든요. 사이사이에. 아, 저 그거 봤어요. 요리대회 나와서. 그쵸. 군대에서 봤는데. 예. 아, 군대 다녀오셨어요? 네. 아, 제대했어요? 네, 제대. 제대한 지 한 달? 저 이제 가거든요. 군대 갈 때 필요한 것 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몸만 가면. 몸만 가면 돼요? 가방 하나 사라요, 가방. 가방 하나고요? 네. 돼지고기 파티백이 안 되겠네요. 노릇노릇한 삼겹살에 담백한 수육까지. 입맛대로 즐기는 돼지고기 파티다. 형수 엄마가 잘 도와줘요? 네, 우리 아드님은 우리는 따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러지. 아, 따님 있어요? 지방에서 친구 왔다고 지금 논현동에 있어요. 딸이 몇 살이에요? 27. 아, 나는 27이야. 우리 딸내미가 좀 방송을 타야 되는데. 진짜? 시집을 보내야 되니까. 저 29이. 저 30, 아, 나 30이네. 저 30인데. 군대 가시잖아요. 왜 군대 가면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이제 결혼하고 해야 되는데. 예, 어머니. 어머니, 아버님은 언제 오세요? 아버님 가평 가셨는데 네. 지금 안 오실 아, 것 진짜? 같아요. 진짜? 어제 그제 한식점에서 먹고 가져온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남아서 이게 뭐예요? 가져온 거예요. 야, 고등어 뭐 이런 거구나. 아니, 그 황태. 황태, 저리. 맛있게 먹었는데 진짜. 조금 남았어요. 이거 따뜻할 때 드셔야 되는데 이제 얼른 드세요. 앉아서. 수육 같은 느낌이네, 그죠? 네. 아, 기름기가 쏙 빠졌네요, 어머니. 네. 야. 차고 넘치는 고기 밥상이 순식간에 완성됐다. 이 한 끼는 상도동 사는 어느 어머니가 일요일 저녁 아들과 함께 하려던 밥상이다. 손맛을 걱정하며 뚝딱 차려내신 행운처럼 찾아온 고기 파티다.
요즘 한 끼 때마다 고기 복이 터진 경규. 광희도 꿈에 그리던 고기 먼저 한 쌈 가득 우겨넣는다. 상도동의 또 다른 김치 맛. 이번엔 전라도에서 올라온 순창 김치다. 광희는 뭐니 뭐니 해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기 쌈이다. 오늘 이런 한 끼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그 누구도.